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도로주행 시험 중에 차선 맞추는 게 좀 어렵다고 댓글들을 좀 달아주셨는데요. 차선 맞추는 게 아니라 차로 유지입니다. 차로 유지. 차로를 어떻게 하면 차선과 차선 사이에 내 차를 정확하게 가운데 맞춰서 차로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차로 유지를 잘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선. 시선을 멀리 보셔야 돼요. 시선이 한쪽에 고정되면 안 됩니다. 초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선이, 전방을 보는 시선이 하나에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쳐다본다. 그럼 차선을 안 보는 거죠. 나의 좌측 차선과 우측 차선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앞에 신호등만 보고 가다 보니까 도로가 직선이 아니죠, 그죠? 삐뚤삐뚤합니다, 그죠? 삐뚤삐뚤하는데 신호등만 보고 그냥 핸들을 그대로 꽉 잡은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차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멀리 보시고 자유롭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달리면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핸들을 너무 꽉 잡아요. 핸들을 꽉 잡지 마시고 어깨 힘도 빼시고 가볍게, 핸들은 가볍게 거머쥐듯이, 우리 자전거를 탄다 생각하세요. 자전거 탈 때 우리 핸들을 꽉 잡고 안 타죠. 가볍게 손을 올려놓고 가볍게 핸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깨 힘이 빠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꽉 잡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차선은 삐뚤삐뚤. 근데 차는 꽉 잡고 그냥 직선으로 쭉 가니까 넘어갔다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깨 힘을 빼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핸들을 가볍게 잡으라는 거. 아셨죠?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시뮬레이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뭐 스마트폰도 좋습니다. 우리가 1인치 시점으로 스마트폰으로 달리면서 한번 내 시야를 한번 자유롭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훈련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선 멀리 보고 고정되지 말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두 번째 어깨 힘 빼고 핸들은 가볍게 잡고 긴장하지 말 것.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가볍게 터치해 줄 것. 세 번째는 시뮬레이터 훈련을 좀 하시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운전 교육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사이드 미러 보시는 분들. 딱 앞에 가다가 한 번씩 봐요. 선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앞을 보고 맞춰야지 옆을 보고 뒷바퀴를 보고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차로 유지 더 어렵습니다. 차는 앞에 선을 보고 맞춰야지 옆에 선이나 뒤에 선을 보고 맞추면 늦어요. 그래서 옆에 사이드 미러 보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간혹 이런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엑셀을 밟은 발이 발끝이 가운데 나란하게 가라고, 그죠?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브레이크 밟아야 될 때 브레이크 못 밟아요. 차선 맞추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차로 유지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브레이크 갈 때 못 가고 이 발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옆에 차가 지나간다고 빠른 차가 확 옆으로 지나갑니다. 무섭죠? 덤프트럭 버스 지나갑니다. 쫙 넘어올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 차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고 있어. 여기를 못 보는 거예요. 여기를 봐야 되는데 차를 쳐다보느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 보고 그 차 쫓아 그 차만 떨어져서 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방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달리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죠. 자,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할 때 전방을 보실 때 여기만 앞만 보지 마시고 자유롭게 시선이 분산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실험한 영상이 있는데 경력자분과 초보분들의 시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봤더니 초보분들은 거의 시야가 여기 일정적으로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자유자재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곁눈질로 이 왼쪽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차선 보이시죠? 그죠? 이 차선. 이 실선 보이시죠? 그죠? 점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중앙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선이 A필러와 대시보드 꼭지점 보이죠? 이 꼭지점에 5cm 정도에 걸쳐가시면 차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차는 가운데 있다라고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걸 계속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자, 시선을 봅니다. 달리다가, 자, 멀리 보셔야죠. 보다가, 신호등도 한번 보고 켰는지, 신호등도 한번 보고 켰는지, 예, 켰는지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옆에 차는 0.1초만, 딱 차가 지나가면 0.1초만 보시라는 겁니다. 0.1초만. 그래서 시선 멀리 보고 켰는지, 시선 멀리 보고 견들지. 특히 신호등 앞에서는 여길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호 위반합니다. 그래서 신호등 앞에서는 보지 마시고, 또 커브길에서도 여기 보지 마시고, 직선으로 달릴 때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선이 골고루 분산되게끔, 그래야 시야각이 넓어집니다. 초보분들은 시야각이 160도 이상 안 나오고 달리면서 점점 60도로 좁아져요. 우리는 달리면 90도까지 나오는데 초보분들은 60도, 45도까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 유지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시면서 시야각을 자꾸 높이려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세 번째 얘기했죠? 시뮬레이터 연습을 좀 많이 하라고. 시뮬레이터 할 때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멀리 보면서 견눈질로 여기가 들어오는지 시뮬레이터 훈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카메라를 잠깐만 내리겠습니다. 자, 핸들을 잘 보시면, 자, 우리가 핸들을 보통 잡으면 10시 10분 또는 9시 15분 잡죠. 그죠? 여기가 핸들 잡은 선입니다. 자, 이 선을 잘 보시면 이 선이, 자, 내 핸들, 손등에 살짝 걸치듯이 가죠? 요 도어락 보이죠? 도어락. 이 도어락이랑 예, 맞물려 간다는 느낌. 이렇게. 그래서 요 느낌으로. 이걸 핸들을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멀리 보시면 견눈질로 보여요. 이 사람의 동공의 시야는 멀리 보면, 집에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멀리 보시면 옆에 손가락을 놔두면 이 손가락에 시야가 들어옵니다. 멀리 보시면. 근데 이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저 앞에 게 안 보여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으면 요 멀리 있는 신호등이 안 보이고요. 신호등을 보고 있으면 이 손가락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주인공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 옆에 엑스트라들이 안 보이고요. 이 주인공 말고 옆에 사물을 넓게 시야를 보면서 주인공을 보면 옆에 엑스트라 얼굴들이 보여요. 그만큼 멀리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앞차를 한번 잘 보십시오. 앞차에 지금 번호판이, 예, 번호판이 도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도로 가운데서 약간 쏠렸죠? 예, 그래서 운전자, 여기 좌측에, 예, 테일램프 쪽에 보면 운전자가 있죠, 그죠? 운전자가 도로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쏠린 거죠. 만약에 운전자가 여기 있으면 차는 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어떻게 연습하냐면 차가 없는 도로에서 본인이 여기 서요. 여기 뻥 뚫린 도로라 치고 여기 가운데 딱 서 계셔가지고 멀리 시선을 보면서 걸어가는 연습을 합니다. 걸어오고 뒤로도 가보고 앞으로도 가보고. 차를 꼭 안 타도 상관없어요. 차가 있는 도로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위험하니까. 차가 없는 도로에서 걸어보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을 하시면서 시야를 넓게 잡고 보세요. 예, 그런 훈련을 하면 차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걸어갔다 앞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차로 유지는 잘하는 방법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선 멀리 보고 분산되게, 그리고 가끔 견눈질로 이렇게. 사람의 시야는 멀리 볼수록 시야가 넓어져서 여기 있는 게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핸들 꽉 잡지 말고 가볍게. 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핸들을 무서워하지 말자. 세 번째는 걸어서 이렇게 연습하듯이 시뮬레이터로, 이렇게 1인치 시점 시뮬레이터로 달려보라는 겁니다. 시선 멀리 두면서.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달려보면서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차선이 어디에 걸쳐있는지 한 번씩도 보십시오. 예. 멀리 시선. 자, 선 보이죠? 그죠? 가끔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예. 자. 주황선 어디 걸쳐지는지 보시고요. 예.
커브 틀 때도 선을 보세요. 흰색 실선이 어디 걸쳐서 가는지. 자, 시선을 멀리 두시면 오른쪽에 차가 나온다고,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잠깐만 보시고 앞에 보셔야 돼요. 오른쪽 사보고 앞에 보시고, 물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선으로 가는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너무 오른쪽에 시선 뺏기시면 안 돼요. 일반 차들은 알아서 피해서 갈 겁니다. 너무 오른쪽 차를 집중하지 말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커브죠. 커브인데 핸들을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한번 조금 꺾었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도로가 직선이 되면 약간 꺾었던 걸 원위치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안 꺾습니다. 대충 한 1mm 정도만 꺾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화살표가 보일 겁니다. 저게 가운데예요. 가운데. 내 몸은 여기 6자 보이죠? 6자를 밟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방 멀리 보시고. 그리고 여기 왼쪽에 트럭 보이죠? 이 트럭을 또 쳐다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더라도 잠깐 보고 앞을 보시는 거예요. 저걸 계속 보고 있으면 차가 똑바로 못 가요. 또 저렇게 물건이 떨어져 있죠? 물건을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요. 살짝 오른쪽으로 갔다가 가시면 됩니다. 저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 두려워하면 차로 유지가 어려워진다라는 거. 자, 왼쪽 황색 실선 가끔 보시면 됩니다. 자, 전방을 한 10초 정도, 5초 정도 보시다가 한번 보고. 전방을, 지금은 전방을 더 오래 보는 게 좋겠죠, 그죠? 앞에 덤프트럭이 방향제를 시키는지도 가끔 곁눈질로만 보세요. 이 덤프트럭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앞에 전방, 보고 앞에 전방. 도로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자, 이렇게 지나갈 때는 왼쪽 트럭을, 덤프트럭 보면 안 됩니다. 곁눈질로 보입니다. 분홍색 페인트 보이죠? 자, 분홍색 페인트가 절반입니다. 내 몸은 약간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 라인에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 자, 이상으로 차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잘 시험 준비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